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영현 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항상 장우석 본부장님은 추우세요? 아니요, 추운 게 아니고요. 네. 오늘은 추위를 잊었고요. 사실 네. 약간 추웠는데 시작하자마자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앵커 네, 말씀을 딱 빌어서 말씀드리면 네네. 제가 이제 19년째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 주식을 2001년도 여러분들이 아무도 기억 못하는 어느 가을 어느 날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19년 동안 제가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미국 주식을 쉽게 대입. 얘기할 수 있는 예, 매일 얘기하고 정말 국내 주식처럼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방송 자체가 없죠. 아, 정말 이 채널 K는 대단한 건데 네. 이걸 증권 방송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쪽에서 하면 너무 좋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앵커께서 그걸 딱 제안하시면서 아니, 너무 아쉽잖아요. 예. 사실 미국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도 너무나 예. 많으시고 이게 정보가 좀 많아져야 되는데 맞습니다. 들을 만한 창구가 거의 없다 보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면 어떨까 해서 일단 미주알 고주알이 저희가 매일매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방송 열심히 챙겨보시면 그래도 그 갈증을 좀 해소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또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월요일 시간에는 한 주 동안에 미국 뉴욕 증시에서 핫했던 이슈 확인해보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ETF 보고 있고요.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월가의 추천 기업이나 ETF 보고 있습니다. 또 목요일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한 점, 금요일 오늘 이 시간에는 이번 한 주 동안의 베스트 워스트 기업 최종목 시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쏙 나왔는데 바로 보죠. 베스트 네, 워스트 기업 최종목 시 오늘 꼽아봤는데요. 베스트 종목으로는 트랙터 서플라이 그리고 아마존과 애플, 워스트 종목으로는 제너럴 일렉트릭, 타이슨 푸드, 또 언더아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베스트 먼저 봤으니까 이번에 워스트 먼저 볼게요. 예, 워스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워스트, 뭐 GE는 약간 이제 단골 손님? 예, 그렇습니다. 일단 네. GE는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3년 넘게 계속 예, 안 좋게 얘기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지난 주간에도 10% 가까운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우리 짐 크레이머께서 나오셔갖고 별로 좋은 일이 없다. 기업이 올라갈 만한 이유가 없다라고 네. 하면서 오히려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 이거는 일단 단편적인 뉴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지금 GE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면 아무도 안 믿는 겁니다. 아, 그 실적이 예, GE에 대해서 예, 거짓말일 것이다. 그리고 그거를 감사하고 있는 회계법인 KPMG 말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계속 짬짬이 해서 네. 실적을 짬짬이가 뭡니까? 짬짬이라고 좀 뭐랄까 뭔가 같이 모략 이렇게 해서 부풀리는 걸로 상당히 많은 지탄을 받았는데 이번에 드디어 KPMG를 버리고 딜로이트라는 법인으로 다시 붙인답니다. 네. 제가 보기에 이제 안 좋은 거지만 약간의 회계에 대한 부분들을 씻을 수 있는 그쵸. 좋은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 한번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실적부터는. 이번에 네. 회계법인도 바꿨는데 네. 실적이 그래도 계속해서 좋다라고 하면 좀 약간 클리어하게 네. 그러니까 신뢰를 조금 더 쌓을 수 있는 그 수많은 단점 중에서 하나가 이제 네. 해결됐다. 아, 신뢰. 예, 예. 그러니까 그 신뢰,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단점이 너무 많은데 예, 너무 많았죠. 겨우 하나. 예, 겨우 하나. 예, 겨우 하나가 해결됐기 때문에 가시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주인은 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이 타이슨 푸드 인데 타이슨 푸드는 지금 보니까 코로나 예 코로나 때문에 있네요. 지금 중국에서 닭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중국은 그럼 뭐 먹어요? 중국에는 중국은 돼지고기죠. 때문에 돼지, 예, 그렇죠, 돼지고기도 잘 못 먹죠. 예,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적으로 확진자가 나온 공장에서 만들어진 닭고기는 먹지 않겠다. 우리나라에도 제가 알기로는 태국산 닭고기가 꽤 들어오는데. 태국산도 많고요. 우리나라에도 타이슨 푸드 엄청 많이 들어오고. 네. 그 뭐 소고기도 들어오고. 국내 팝니까 그럼? 그러니까 국내에서 파는 것도 있고요. 업소에서 많이 먹는 네, 거에 보면 원산지가 타이슨 푸드가 엄청 많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타이슨 푸드 다 좋지만 과거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영상에 보시면 그 닭을 키우는 과정에서 닭고기를 이제 그 도축하기 위해서 보낼 때 네, 상당히 그런 학대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서 한번 예, 짓담받았던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베테리언으로 바꿔야 될 것 같다. 그 사실은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런 겁니다. 미래 지향적인 분들은 지금 이제 네. 이런 걸 먹지 말자 차라리. 못 먹죠. 예, 막 발로 차고 그렇게 해서 어떤 이 고기를 만드는 과정을 보면 난 먹지 않겠다. 비건으로 가겠다. 그래서 일단 그 방울 매다는 소 그 영화 뭐죠? 복장. 그 무슨 소리? 아유, 원앙 소리. 원앙 소리. 그 영화 보고 한동안 고기를 못 먹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타이슨 푸드가 이렇게 이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아, 이런 기업이 뭐 이렇게 했구나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먹지 말아야겠다. 오히려 그 예. 있잖아요. 대체 유혹하고 있는. 예, 맞습니다. 비욘드 비트 같은. 비욘드 비트 이런 예. 기업으로 오히려 투자하는 그렇죠. 게. 그렇죠. 네. 지금 이제 그런 네. 게 오히려 되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거기에 잠깐 추가해 드릴까요? 네. 그 타이슨 푸드를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시면 네. 옥자라는 영화 아시면 보셨죠? 예. 네. 옥자. 그 옥자가 하는 그 공장에서 그거가 타이슨 푸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타이슨 푸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갑자기 지금 울컥했어요. 네, 울컥하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저 타이슨 푸드가 하는 그런 거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고기를 좋아하는 편이지만 네. 그러니까 인정은 하지만 지금 ESG의 무브먼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코로나19에 이런 환거에 지금 사회 동물 사육 이런 건 상당히 일산화탄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게 반대되는 개념이 되겠고요. 앞서 그 비욘드 밋 이런 거 말씀하셨지만 네. 비욘드 밋과 임파서블 푸드 이런 게 있거든요. 임파서 푸드의 그 CEO가 엊그저께 인터뷰한 게 있어요. 상당히 대범하면서도 놀랍고 믿기 힘들지만 이게 하나의 큰 어떤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얘기한 거는 앞으로 15년 안에 소위 밋 인더스트리라고 하거든요. 육류 그런 산업이 없어질 거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많이 바뀌는 겁니다. 저기. 맞아요. 그리고 이제 고기를 먹는 이유가 사실 에너지원 중에서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기 위해서 네. 먹는 건데 그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음식들이 오히려 몸에 더 부담이 안 간다면 이게 고기 많이 먹는 건 사실 몸에 좋지 않거든요. 특히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그 기름이 혈관에 축적이 다 되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보여드립니다. 저 고기 좋아하거든요. 네네. 근데 저도 이거 보면서 만들면서 네. 조금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도덕적으로도 그렇지만 네. 건강적으로도 사실 네. 그렇게 없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왔을 때 네. 어디까지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왔죠? 헬스푸드 왔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목은 언더아머인데 사실 언더아머는 이전에도 워스트로 많이 거론이 됐었고 좀 잘 안 팔려서 원 플러스 원 많이 하고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어떤 예, 언더아머는 저희가 초기에 책을 쓸 때 거기에 녹였던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고 지금 10달러 이만까지 주가 내려와 있는 그런 모습인데 사실은 이제 언더아머를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지금 사실은 이 마스크도 보시겠지만 이게 지금 나이키가 워낙 잘 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룰루레몬이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이쪽에 많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 문제, 이 기업의 문제는 처음에 뭐가 문제가 됐냐면 과거에 케빈 플랑크 회장이 창업자가 네. 잘 나가다가 일단은 그 정치적인 발언을 막 하면서 그러니까 수많은 어떤 그 간판 스타급들을 많이 이렇게 적을 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팬층을 잃게 되고. 여기 지금 모델이 누구죠? 여전히 스테판 커리인가요? 스테판 커리가 맞아요. 스테판 커리인데 그 외에 이제 흑인 선수들이 많이 아웃됐죠. 네, 맞아요. 그것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일단은 뭐 그 트럼프와의 어떤 그런 친분을 과시하는 이런 얘기 하면서 상당히 많은 소비자를 잃은 게 아닌가 생각이 이번에 되고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재선 못하면 언더아머는 완전 또 더 안 좋아지겠네요. 그래서 모르죠. 바꿔 탈지도 모르죠. 네. 일각에서는 이제 이 마스크가 보시는 마스크가 지금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저 뭐 언더아머 브랜드 마크 끼고 하면은 한 뭐 15,000원 할까요? 뭐 항균 항필터 해서 하는데 저게 30달러입니다. 저게. 네. 아니 그럼 계속 한 시간 만에 다 팔려나가는 제품이거든요. 계속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빨아 쓸 수 있는 건데 네. 개인적으로 이걸 가지고 뭐 언더아머 매출을 얘기해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고 이거는 뭐 마스크 팔아갖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뉴스에 나왔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고요. 저게 30달러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 안 살 것 같아요. 36,000원이니까요.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에 왔으면 약간 테마로 좀 이렇게 엮여서 마스크 관련주로 급등할 수도 있는 요령이 네. 있는데 이제 미국 시장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런 마스크보다 일반적으로 뭐 저게 많이 팔렸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KF 자랑스러운 KF 마스크를 좀 KF, 그렇죠.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해외에서도 보면은 우리 한국 마스크 KF단 마스크를 굉장히 또 선호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압니다. 예, 네, 들었어요. 그래서 뭐 언더아머 저렇게 빨아쓰는 마스크보다 안정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네. KF 쪽을 선호한다라는 네. 부분도 여러분께 네. TMI로 드렸습니다. 워스트 종목 세 종목 봤고요. 이어서는 베스트를 볼 텐데 트랙터 서플라이 트럭이 많이 팔려요? 오늘 그게? 3위부터 한번 볼까요? 밑에 거부터. 밑에 거부터 봐요? 예. 거꾸로. 네, 거꾸로 애플. 애플을 보여드리는데 애플은 이제 너무나 쉽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애플도 이번 주에도 많이 올랐고요. 오늘 이제 사상적으로 약간 못 미쳤지만 오늘도 이제 425달러 목표 주가까지 나왔거든요. 이제 400달러는 기본이 됐고요. 핵심적인 것은 역시 이번에 앵커께서 바꾸셔야 될 지금 타이밍인데. 네, 그렇죠. 오래 아이폰 썼어요. 12, 네, 아이폰 12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좀 길어져 갖고 보통 네. 3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3년 이상 돼서 바꿀 만한 체인스 온 사람이 지금 3억 6천만 됩니다. 전 세계에. 그래서 아이폰 12가 9월에 발표하고 진짜 출시는 10월까지 늦어진 하더라도 내년까지 해서 최소한 2억 대 정도 팔릴 수 있다는 얘기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대감이 높은 관점에서 여전히 애플에 대한 선호하는 분들은 그냥 계속 갖고 가시면 괜찮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주가도 올라갔기 때문에 네. 말씀드렸고요. 저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올해에 가장 인생 역전을 한 종목 두 종목을 꼽자면 애플이랑 넷플릭스인 것 같아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애플 네. 안 팔린다고 휴대전 맞아요. 안 팔린다고 맞아요. 엄청 주가 계속 내려가고 네. 애플 이제 끝난 것인가 네. 넷플릭스도 그렇죠. 늘 그렇죠. 얘기했지만 네. 엄청 내려가다가 올해 들어서 애플은 뭐 다른 기기나 서비스에서 엄청 잘 되고 넷플릭스는 OTT 서비스가 갑자기 또 코로나19 네. 이슈로 잘 되고 참 인생 모르는 것처럼 기업의 흐름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진짜 인생 역전은 따로 있잖아요. 어떤 거죠? 테슬라죠. 네, 그렇죠. 뭐 테슬라까지 얘기하자면 네. 뭐 그 네. 종목, 그 기업은 완전히 큰 아주 네. 패러다임을 바꿨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아마존. 아마존은 예. 뭐 이제 많은 분들 다들 이제 워낙 익숙하신 네. 것이 되겠고 아직 한 주 안 사셨나요? 아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2,700달러인데요. 네. 이제 3,000달러, 3,100, 200, 3,600까지 나와 있으니까 목표 주가예요. 3,000은 이제 기정 사실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과거에 2016년, 2007년, 17년 6월 3일 날 저게 이제 1,000달러가 넘어갔고 지금 3년 만에 지금 더블 이상 됐는데요. 네. 170%, 150% 올랐는데요. 앞으로 3년에 또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여전히 아마존 갖고 계실 분은 계속 갖고 가시면 되겠다. 없으시면 오늘 한 주부터 사시면 되겠네요. 아마존은 아마 없으면 좀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자존심 상하는 건가요? 네, 자존심 존심 상하는. 존심 상하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마존.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첫 번째 잠깐 봤었던 이 트랙터 서플라이를 네. 볼 텐데 네. 이게 지금 이런 트럭이 왜 많이 팔리는 거죠? 이거를 제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텐데 다 귀농하시는 거예요? 네? 다 귀농하세요? 아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걸 말씀드릴 텐데 네. 오늘 앵커님 저희 방송에서 제가 단독을 여러 번 하고 있잖아요. 네네. 오늘 단독을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단독! 단독입니다. 단독 입수! 네. 제 입에나 본부장 입에서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던 종목이에요. 네. 이 종목도 역시 저희가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던 네. 주식인데요. 이게 큰 틀에서 정말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요즘 재택을 많이 대세잖아요. 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집값 올라갔던 것이 전부 다 예를 들어 실리콘밸리 이런 것들이 올려놨는데 지금 재택이 일반화되니까 다들 굳이 도심에 왜 사야 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요새 약간 자꾸 나가고 얘기, 싶거든요. 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외곽으로 나가는 거죠. 외곽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걸 이제 서버브라고 영어로 네. 얘기하는데 그런 관련 큰 하나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제프리스라는 증권사에서 직접 물어봤어요. 너 지금 외부 그 지역으로 지방 조금 멀냐? 조금 도심에서 벗어난 곳이나 시골로 가겠냐니까 예전에는 한 10%밖에 대답 안 했던 사람들이 왜냐면 회사를 가야 되니까 네. 직주근접 네. 또 미국도 직주근접 되게 좋아하나 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40% 정도가 앞으로 24개월 안에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회사 갈 일이 없다면 사실 공기 좀 더 좋고 그렇죠. 그런 곳에 부딪히는데 삶이 싫어지는 거죠 이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 트랙터라는 것 자체가 이제 나가면 멀리 있고 정원도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정원을 누가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 상추 심고 고추 심으려면 해야죠. 직접. 저기 이제 소형 트랙터고요. 네. TS 그 저기 트랙터 서플라이 TSCO가 저뿐만 아니라 저걸로 잔디도 깎고 뒤에 바꾸면 네. 다 깎을 수 있거든요. 멀티예요? 맞아요. 멀티입니다, 멀티 전부 다요. 네. 오. 아, 넓은 땅에 대해서 5,000평, 1,000평 되는 땅을 갖고 있는데 언제 밀고 다닙니까? 그쵸. 타고 다녀야죠. 골프장에서 타고 다니잖아요. 너무 좋네요. 네. 근데 저런 거가 하나의 큰 흐름이라는 거죠. 저런 걸 한 대당 좀 비싸겠죠? 저걸 얼마 안 할 것 같은데 저 만불 정도면 살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네. 그럼 비싸지 않은데 그게 하나의 큰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가 주식으로는 몇 개 불러드릴까요? 관련된 주식들을. 네네. 또 다른 종목. 가장 쉬운 거를 여러분들 아실 만한 거 하나를 말씀드리면 베스트바입니다. 베스트바이. 네, 왜냐면 집에 있을 때는 큰 방이 여러 개 되면 TV도 더 사야죠. 전축도 큰 거 사야 되죠. 전축. 오디오도 사야 되죠. 어저께 네. 말씀해놨던 홈시어터 있죠. 네. 혼자 스튜디오 사는데 어떻게 필요합니까? 어디다 설치하잖아요. 홈시어터 같은 거가 미국에 가보셨지만 주택은 지하에 미디어 룸을 갖고 있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 스크린도 사야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베스트바이가 이제 또 하나 분류되는 거 있겠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렸다시피 위니바구란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제가 보여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큰 모토홈들 있죠. 모토홈에 네. 가장 비싼 거를 파는 거가 위니바구가 3대 회사가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네, 네. 하나가 소르나 회사 아마 들어보셨던 분이 계실 텐데 소르라는 것은 GM 같은 회사입니다. 일반적인 회사고 그쪽에서 BMW나 벤츠 하면 위니바구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 것이 지금 많이 팔리고 있고요. 위니바구까지 들어보셨던 분 네. 계실 텐데 네. 제 입에서 처음 나오는 주식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강 이런 데 가서 수상 액티비티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럼 보시면 수상 제트 스키라고 그러는 제트 스키 그 포토 같은 데 브랜드 혹시 들어보신 거
계실지 모르겠어요. 브런스윅이라고. 브런스윅. 근데 미국은 좀 부자분들이 그런 요트 같은 거 많이 갖고 있잖아요. 부자인데 아주 네. 부자 아니더라도 이제 외곽에 나니까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브런스윅이 심볼이 BC입니다. BC. BC. 맞아, BC. 네, 브런스윅이거든요. 이게 브런스윅이 예전에 뭐 다양한 브랜드가 있는데 딱 보면 보트 그룹이라고 얘기해요. 보트 그룹. 네, 그러니까 그런 수상 제트스키뿐만 아니라 큰 모터 보트 있죠. 아주 호화 요트까지. 네. 그런 것들이 잘 팔리는 거죠. 이게 뭔가 조금씩 삶의 여유를 더 갖고 집에서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여가까지 즐길 수 있는 쪽의 산업이 더 많이 맞습니다. 발달이 네, 되겠네요. 홈즈를 찾아준가 그런 프로 있죠. 네네. 네, 예, 그러면 왜 내가 우정문화 이런 데 왜 집을 찾아주는 거 막 자기네 개그맨이나 연예인들이 네, 하잖아요. 있죠. 저희도 보면서 저희 와이프랑 여기 우리 전세 살고 있는데 이 돈이면 거기 가서 큰 두채를 사겠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마당에서 맑은 네. 공기에서 사실 우리가 요새 집에 있으면서 어딘가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너무 그렇죠.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외곽에서 마당 있는 집에 살면은 사실 마당에만 나가도 너무나 여유롭게 야외 공기도 마실 수 있고 하니까 네. 그런 삶을 저도 모르게 자꾸 찾더라고요. 딱 저거요. 미국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터홈이나 아까 말씀 브런스윅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고 그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죠. 그게 요즘 그래서 크게 영어로 하면 Suburbs Thematic Stocks이라는 거. 타운하우스를 개발해야겠군요. 주차 다니게 지금 사상 최고치입니다. 네. 사실 네. 저희 사상 최고치고 그다음에 아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딱 집에 오면 네. 잔디를 깎아요. 저거 네네. 장착을 딱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좀 밭에 가서 뭘 심을 저것도 가서 밀고 해서 집집마다 한 대씩 있는. 고편적으로. 눈도 치우죠. 네. 그러니까 모든 걸 장착하면 된다는 겁니다. 멀티군요. 멀티입니다. 멀티. 그래서 너무 좋네요. 일종의 트럭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네. 그냥 하나의 원동기처럼 집에 하나씩 있는. 집에 있어야 예. 되는 청소기 정도의 예. 의미로 미국에서는 워낙에 맞습니다. 단독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저런 예. 거를 예. 각 가정에서 가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 저런 부분들이 확대될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저런 거 어디서 파는지 아세요? 어디서 홈디포에서 팔아요? 그렇죠. 그래서 홈디포가 마지막에 관련 주식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진짜 머니투데이 방송 한번 얘기한 적 없고 여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단독으로 말씀드립니다. 진심.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그런 느끼는 것들을 투자로 연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베스트 워스트 종목 세 종목 씨 확인해 봤고요. US 스택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자, 5일 투자 플랜 오늘 준비된 소식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주말에 여전히 코로나 환자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야외 활동, 바깥 활동 잘 못하실 텐데 뭐 집이 아파트나 빌라라도 발코니 한번 이렇게 베란다 문 한번 여시고 밖에는 웬만하면 나가지 마시고 안전하게 주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오후 1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